도성의 두창과 대군마마의 두창으로 그것을 모두 보였으며 내연의 의관과 은여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은여 장금의 지휘하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대군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움직였습니다. 아요, 전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허라이는 조선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한 처사이옵니다. 의녀 장금을 종칠품 직장에 명한다. 전하, 진의정 돈소백배하고 아뢰옵니다. 이는 불가한 일이옵니다. 의녀 장금을 종육품 주부로 명한다. 승진은 교지를 꾸미라. 잠시 다르게. 전하의 명을 받들지 말게. 교지를 작성치 말란 말이야. 전하의 명이고 저는 전하의 명을 받들어야 할 소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네의 소임이야. 무작정 전하의 명을 받든다는 게 승지의 소임인가? 동보승지로서 지금 자네의 소임은 부당한 명을 거두시라 전하께 주천 올리는 것일세. 어찌 부당하다 하십니까? 허허! 허면 자넨 임금이라 하여 이 나라 만세 불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아무리 전하라 하나 성헌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야. 전하께 명을 거두어달라 주청을 드리게. 그리하게. 송구하오나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뭐라? 이 나라 성원인 경국대전은 그 누구라도 따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헌데. 허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 또한 성원의 취지이옵니다. 전 경국대전의 문구보다 취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옵니다. 자네 정말! 송구하오나 이는 왕명이고 저는 전하의 명을 받드는 승지입니다. 세종대왕 때 예문관 대교 권보군이 어찌 유배를 떠났는지는 잘 알게야. 정녕 그럴 각오인가? 좌의정 말이 틀리질 않아. 세종대왕 때 예문관 대교 권보군이 어찌 유배를 떠났는가? 천민인 장영실에게 관직을 제수하자 모두가 불가하다 하였지만 혼자서 찬성을 하였네. 자네처럼 명을 받든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소신을 밝혔을 뿐인데도 유배를 떠났어. 허나 장영실의 업적은 지금도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혼자 찬성했던 예문관 대교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자네 정말 이럴 것인가? 저희가 조정에 출사한 뜻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아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야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인재들을 등용케 하여 나라를 강건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께서도 서얼이라 하여 천민이라 하여 재능을 썩히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곳곳에 쓰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여인을 등용하자고는 안 했네. 조선에서 여인이나 천민이 다를 바 무엇입니까? 자네가 사감 있는 여인을 하여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을 벌려도 되는 게야? 사감 때문이라면 저는 그냥 도망을 쳤을 겁니다. 이건 사감을 버렸기에 행하는 일이고요. 좋네. 그럼 교지를 쓰게. 만세에 남길 간신의 교지를 써. 대신 나와는 끝일세. 좌의정이 유배를 보내지 않아도 내가 보낼 게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으리께서 계신데 어찌 장금이가 내 의원을 맡습니까? 예, 저희 은유들 또한 장금이의 재주를 높이 사긴 하오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유로서입니다. 내가 의원이기 전에 나도 사람으로서 자리에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오. 허나 이번 일을 통해 장금이는 나를 욕심 있는 사람에서 의원 신입필로 다시 돌려놓았소. 나는 어떤 의원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소. 의원에게 있어 선이란 병자를 고치는 것뿐이요. 고칠 수 없었다면 고치려 하는 것, 또 그 이전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 의원의 자리와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요. 그런 면에서 장금이는 단순했소. 단순하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시도했소. 자식을 살리려는 어머니처럼 말이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요. 같이 더 나은 것을 도모할 수 있기에 행운이요. 허니
내 연의 모든 의관들과 의녀들도 내 뜻을 받아주고 따라주길 바라오. 예. 정말 은비녀님까지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화를 냈다 그래? 근데 왜 소리를 버럭 지르십니까? 내가 언제 버럭 질렸다 그래? 받아들일 거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이것들이 정말 버럭 안 질렀다니까. 어디 갔습니까? 서구에 의사 보러 간다. 왜? 네? 은비인녀님이 의사를요? 이것들이 정말? 나는 의사 보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 거고 나도 지구 살기 싫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장금이보다 뛰어나게 될 거야. 예?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장금이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자, 마마 이제는 탕제도 드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더 쓴 약을 올릴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자. 좋습니다. 당제를 다 드시면 후원에 나가서 투어도 하고 연도 날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럼요, 마마. 그렇죠, 나으리? 예, 마마. 허니, 어서 당제 드시지요. 자. 아이고.